안녕하십니까? 여름이 한창인데요. 벌써 열매들이 붉게 익었습니다. 지금 이 붉은 열매들이 이 녹색의 잎과 대비가 돼서 아주 화려합니다. 제가 이 나무 새싹이 트고 꽃봉오리가 맺힐 때 약초 송이를 했었습니다. 이 나무가 젖골목이라고 하는 딱촉나무입니다. 이 딱촉나무는 봄에 흰 꽃이 덩어리로 피는데요. 열매는 이렇게 진한 붉은색입니다. 이게 아직 덜 익은 열매고요. 이게 완전히 익은 열매입니다. 이 딱촉나무는 서양에서는 엘더라고 부릅니다. 열매를 엘더베리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약재로 쓰는 나무입니다. 이 딱촉나무는 버릴 게 없는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봄에 어린 수는 나물로 먹는데 살짝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을 하면 나물 맛이 좋습니다. 꽃은 덩어리째 튀김으로 이용하고요. 지금 이 붉은 열매는 당금주나 발효액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또한 줄기와 가지는 연중 수시로 잘라 말려서 이용하고요.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이른 봄까지 캐서 약재로 씁니다. 이 열매는 지금 따서 당금주를 만들어서 1년 정도 숙성해서 하루 한잔 정도씩 마시면 피로 해소에 좋고요. 체력이 증진되고 정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그 술을 피부에 발라주면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하고 보습 효과가 좋아서 건조해서 일어나는 피부 트러블을 개선해 줍니다. 서양에서는 이 딱촉나무 열매로 피부 연고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딱촉나무는 한약명이 뼈에 좋아서 젖골목이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쓰며 평한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딱촉나무는 한약명처럼 뼈에 좋은 약재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골절상에 골질 유합을 증진시키는 작용이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풍습성 관절염과 요통, 외상 출혈, 몸속 어혈을 제거하는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꾸준히 달여 마시면 뼛속 골수를 생성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또한 삐었을 때에 뼈와 근육의 힘줄을 붙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치료하며 관절을 튼튼히 하고 특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빠릅니다. 좀덜 익은 열매하고 익은 열매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딱촉나무는 또한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요. 골절과 금이 가거나 손발이 삐어서 통증이 심할 때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줍니다. 신경통, 통풍으로 인한 통증, 풍습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이 딱촉나무를 꾸준히 복용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피를 맑게 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해 줍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평소 몸에 마비 증세가 있거나 저림 증상을 차츰 없어지게 해줍니다. 이 딱촉나무는 또한 피로 해소에 좋고요. 기력을 증진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자양강장, 강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소변 보기가 어려울 때 효과가 있고요. 어혈을 풀며 체내 노폐물, 독소를 배출해서 몸에 부종을 내려줍니다. 소염작용이 뛰어나서 관절염증, 인후염, 방광염, 신장염 등 각종 염증, 기관지 질환, 천식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미나 주근깨에 주름이 개선돼서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데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피부 가려움증, 알러지성 두드러기, 무좀 등에 이 딱촉나무 달인물이나 열매 당금주를 발라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산후빈혈, 황달, 화상, 금속에 의한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네, 이 딱총나무 잘 말린 약재를 가지와 줄기, 뿌리는 30 내지 60g, 이 잎은 15 내지 30g, 꽃은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열매 당금주는 하루에 한잔 정도씩 복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딱총나무를 복용한 분 중에 설사가 일어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성은 없지만 체질에 따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용법에 맞춰 적정량을 복용합니다. 혈액순환 촉진작용이 강해서 임산부와 유아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열매가 화려한 딱총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